카페에서 한 주간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또 좋아요를 많이 받은 글들은 어떤 내용의 자료들이 있을까요? 얼굴은 애기인데 가슴은 G컵. G컵 못 참죠. 누구죠? 아유, 너무 야해요. 요즘은 난리 난 존예. 아, 이건 봤었고. 한 번 더 봐도 될 것 같아, 이건. 표정이. 이게 무슨 영상일지? 이게 무슨 영상일까? 클럽에 가면 이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야? 홀리. 유부녀라고? 몰라 난 누군지. 금발 16세 여중딩? 아 이거 그 서양의 저 그거죠? 그 뭐지? 도전 골든벨? 아니 아닌데? 네. 아닌데? 그 드림팀? 출발 드림팀. 출발 드림팀. 도전 골든벨. 도전 골든벨은 지능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피지컬로 하는 거잖아. 어 피지컬 개쩌네. 우와. 이런 거 보면 항상 하는 헬창들이 하는 말. 코어 힘 좆된다. 코어 폼 미쳤다. 와 근데 이거 진짜 가기 힘들 텐데 이게 얼마의 상금이 주어지는 거지? 이거 넷플릭스 프로그램 아니야? 와 어떻게 저걸 저렇게 가냐? 사선으로 돼 있는 거잖아. 약간 리볼버 그 탄창 같은 느낌이네. 와매. 미쳤다. 우와. 연습 엄청 했겠지? 한번 실패하면 끝나잖아. 미쳤다. 김병만 미만잡 맞지? 김병만 아저씨는 그냥 뛰어서 막 가버리던데? 김병만이 저거 도전 안 하나? 미남 배우들의 옆모습. 이런 거 보면 항상 하는 말. 또아 상용기 또 나오죠? 아나 상용기의 발달, T존의 발달, 이 턱 라인과 장두형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이제 서양의 어떤 미남형 주드로 미쳤다. 주드로 근데 탈모여갖고 삼탈이 너무 심해갖고 톰 크루스. 진짜 하찮다 씨발. 잘 때 자세도 어떻게 저렇게 자냐. 단두형, 십단두, 아나상용기 없음. 전형적인 몽골리안. 전형적인 몽골리안 그 잡채. 웃지 채팅창에서. 근데 여러분들도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장두형, 아나상용기 이런 턱 라인 이런 것들 잘 발달된 사람 있습니까? 없죠?
2년간 탈영한 사람. 개드립이라는 그 오래된 저 커뮤니티인데 여기 올라온 자작글. 40대 초반이다 지금은. 99년도 군번인데 최근에 DP를 봤는데 내 생각 나더라. 나는 강원도 화천 27사단 2기자 부대 나왔다. 1212 보직에 군대 자주포 컴프 계산병이었다. 아직도 하나 둘 3 넷 5 6 7 8 9 0이랑 이게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 부르는 그 숫자 1 2 3 4가 아니라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이렇게 불러. 군번 뒷자리는 군생활 10개월만 했는데도 강제 주입 덕분에 아직까지 내 뇌에 남아있다. 306 보충대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아주 안 좋은 선임을 만났다. 병장 새끼가 저녁에 자기 모포로 들어오라고 모포를 활짝 열고 일로 와 했겠네. 여기서부터가 좀 읽기 싫어지는 대목인데 내 야추를 주물럭거리면서 음담패설을 하더라.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다. 장난인데 왜 처우냐고 하더라. 그리고 그 이후로 고참들이 갈궜던 기억들이 아직도 뇌리 속에 남아있다. 아, 자주포 탄도 계산병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자로 대가리 쳐맞아가면서 대가리를 박아가면서 탄젠트 코사인으로 고각 사각 구하는 방식을 처음 배워봤다. 나는 후임이 들어와도 애들을 갈구지 못했다. 웃으면 웃는다고 갈궜다. 울면 운다고 갈구고 선임이 자기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갈구고 군생활 열심히 해서 첫 유격대 중사가 그러더라. 유격 뛰는 모습을 보더니 군생활 잘할 것 같은데 하사가 날볼래? 하는 바람에 난 반강제로 수락하고 2개월 빨리 조기 진급해서 이게 참 군대에서 너무 쓸모없는 취급. 정말 군대 내에서 내가 그런 취급만 받다 보니까 이 칭찬이 너무 젖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 칭찬 때문에 하사관을 반강제로 수락하고 2개월 빨리 조기 진급해서 10개월째 상병 달고 휴가 미복귀로 2년 동안 숨어 지냈다. 9박 10일 휴가를 받고 복귀하기가 싫어졌나 봐. 그래서 DP에게 잡혔다. 2년 후에 2년 동안 그래도 남한테 절대 피해 안 주고 5만 가지 일을 다 겪었는데 그 DP 실사판이네. 나는 군사재판에 넘어가서 형 1년 2개월을 받았다. 당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육군교도소에 있다가 10개월 만에 모범수로 형을 마치고 2등병 불명예 제대한 걸로 군생활이 마무리되었다. 거기 영창생활할 때 별 사람들 다 들어오더라. 영창이 아니라 육군교도소지? 영창이랑 육군교도소는 좀 달라. 영창은 이제 그 사회로 따지면 이제 저기 같은 거겠지? 그 잠깐 갇혀 있는 거 뭐라 그러냐? 구치소? 돈을 수십억 해먹어서 온 중령. 저녁 며칠 안 남기고 보초서다가 2등병 갈궜는데 그 갈굼당했던 2등병이 그 자리에서 총기로 와 살자를 해서 그 충격에 안면에 반이 마비가 돼버려갖고 형 살고 있는 애도 있고 그 안면에 반이 마비되는 게 그 뭐였더라? 그 병명이 있는데 그거 진짜 심각하던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 반이 굳어버리는 거야. 구안화사 맞아. 구안화사. 그리고 후임을 반 병신 만들어서 들어온 놈. 자기 애인 사진 보고 자위행위하는 선임의 격분해서 내무실에서 실탄 까고 수류탄 던져서 온 모 이병 사형수부터 육군 교도소에서 탈출해서 민간인 강간하다 다시 잡혀와서 평생 독방 신세 중인 모 중위까지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 지금 나는 두 아들의 아버지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 남은 생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군대는 변할 수가 없다. 부조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탈영병 썰을 푼 거네. 미쳤다. 그 안에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을 거 아니야. 홀리. 인생은 부모 뽑기인 이유. 포르쉐 911 까레라 2억 2천이야? 포르쉐 911이 2억 2천이야? 깡통 가격만 2억 2천 아님? 옵션 몇 개 넣으면 거의 3억 돈 하지 않냐? 아,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그 서양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있는데 그거 오마주한 건가 보다. 저기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이 포르쉐 911 까레라 구매하신 건가요? 직접? 야, 시계 뭐냐? 이거 파텍 필립 아님? 시계 미쳤는데? 시계 겁나 눈에 띄네. 리차드 밀이야? 홀리. 아, 제가 아직 나이가 좀 어려서 제 힘으로는 못했고요. 아버님이 사주셨어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 28? 27 정도로 보이는데. 아! 21? 21에 아버지가 사준 포르쉐 911 까레라? 그의 인생은 어떨까? 와, 미쳤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1년 뒤에 아버지가 포르쉐를 사준 거 아니야. 아버지 무슨 일 하시노? 골프 쪽에서 사업을 하신다. 와, 혹시 본인은 어떤 거라고 계세요? 저야 뭐 그냥 학교 다니면서 학교 안 가는 날은 아버지 사업체 가서 회사 가서 일도 좀 배우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죠. 부모가 금수저라는 것, 그 인생은 어떨까? 쉽게 얻은 만큼 기쁨은 덜할 듯. 아니, 매번 새롭고 매번 짜릿할걸? 어? 경험해보지 못하고는 모르지, 이 인생을. 존나게 부럽네요. 심지어 성격도 좋을 듯? 영화에서나 나쁘게 그려주지. 조태호 같은 캐릭터들 나오면은 이제 뭐 재벌 2세들 이렇게 사회면에서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꼭 재벌 2세뿐만 아니라 약간 좀 그 언더도그마라 그러죠? 예.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착하다. 예, 나는 전혀 아니라고 봐.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애초에 뭔가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남다른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을 듯. 타인을 대할 때도 그럴 것 같아. 넘어갑시다.
남동생이랑 싸웠는데 누가 문제인지 봐주세요. 안 볼게요. 라떼 시절 한강. 낭만 있던 이때 나름대로 뭔가 이때 80년대 아닌가요? 그죠? 요때 약간 일본 버블 경제 느낌 좀 나게끔 먹고 살기 좋았을 때 아니었나? 이때 대한민국 호황기였던 것 같은데. 야, 존나 낭만있다. 와, 한강이 저런 모습이었다고? 연 날리고. 야, 감성 지리네. 샤넬 G-Dragon. 왜 나는 김장훈 형님이 보이지? 숲트훈 형님이 보이네.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앨범 안 내나? 얼마나 대단한 대박 앨범을 가져오려고. 나는 간혹 이런 지드래곤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만약에 빅뱅이 10년만 늦게 데뷔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빅뱅 데뷔 년도가 아마 2009년도? 2008년도쯤이었을 것 같은데. 10년만 늦게 데뷔했으면은 BTS급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2006년이야? 와, 데뷔 엄청 오래, 엄청 오래됐구나. 더 글로벌해질 수 있었을까? 양현석이 사람을 잘못 본 거지. 그 예전에 빅뱅이 데뷔 초 때 그 이제 최종 멤버를 뽑기 위해서 5명이었어 원래. 그 트러블메이커 현아랑 같이 그 활동했던 장현승 있잖아. 비스트였나? 예. 장현승이 빅뱅 최종 멤버에서 승리랑 이렇게 겨루다가 떨어졌지. 결국 최종 장현승은 좀 뭔가 장현승 그 매력 개성 이런 게 없어서. 나 그 다큐 같은 걸 봤었어.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짤이 그거잖아. 지영아, 아니 한 몇 년 하다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양현석의 판단 미스였던 거지 승리는. 장현승이 빅뱅 멤버였으면 좀 더 뭔가 마지막이 어쨌건 뭐 인기라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 누구나 다 이런 그 내리막이 다 있겠지만 가파른 추락, 뭔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그 빅뱅의 연대기가
마지막이 좀 너무 아쉬웠지. 장현승이 뭐 이상할 게 뭐 있어? 장현승이 뭐 그게 있나? 이슈거리가 있나? 뭐 그 논란이 있나? 인성 논란이 있었다고? 그렇구만. 빠꾸 없는 이근 인생.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무면허로 입건된 영상 상황에서 유튜브 쇼츠에 본인 운전하는 거 찍어서 올림. 요거 제주도. This is 제주도. 할머니. 예. 운전을 진심으로 사랑하네. 운전을 좀 좋아하네. 전술 운전이라고? 이번에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도 자차 운전하고 와서 잡혔다고. 그래요. 넘어갑시다. 뱀 잠자리가 뭐야? 어우 씨발 존나 징그럽게 생겼네. 이거 외계 생명체 아니야? 뭐야? 오! 와! 존나 징그럽게 생겼다. 바퀴벌레는 애교 수준인데? 와 뭐야? 영화에 나오는 괴생물체처럼 생겼네.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지 몸도 못 가누네. 몸 길어갖고 존나 징그럽게 생겼네. 날개부터 해갖고. 와 이 새끼 뭐냐? 겁나 크네. 근데 이런 애들 특 지 몸뚱아리 둔해가지고 사실상 생긴 게 존나 위협적인 거지 딱히 어떤 그 전투력은 떨어질 듯. 곤충 중에 여러분들 전투력 제일 센 애가 누군지 알아? 뭔지 알아? 그 이름 있었는데 자이언트 뭐 하늘소였나? 뒤지게 큰 애 있는데 걔는 좀 멋있어. 약간 그 몬스터 헌터 같은 데 나오는 보스몹 닮았어. 포카서스 장수풍뎅이. 어 야 그거 링크 줘봐봐. 걔 쇼츠 같은 거 한번 봐보자. 걔 진짜 개멋있게 생겼어. 나는 뭔가 사슴벌레류들은 진짜 멋있더라. 징그럽다는 느낌 1도 안 들고 걔네들 실제로 나무 수액 빨아먹고 있는 거 어릴 때 잡아갖고 존나 큰 애를 내가 어렸을 때 키운 적 있었거든? 얼마 안가 뒤지긴 했는데 들었어요. 존나 멋있었음. 전투력 순위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와 뿔이 3개야. 뿔이 트리케라톱스같이 생겼다. 존나 잘 싸움. 상대를 들어서 날려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짜부시켜서 죽여버린대. 그리고 갑주 때문에 이 독침 같은 것도 소용이 없대. 개멋있어. 이거 쇼츠 없어? 실제로 생긴 거 보고 싶은데. 얘네 엄청 크잖아. 여기 있네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vs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링크 주세요. 아 충황전 그런 거야? 네. 헤라클레스는 2분이잖아. 와 생긴 거 개멋있게 생겼다.
아니 좀 화질 좋은 것 좀 보여주지. 참 자료 선별 능력 떨어지노. 헤라클레스 생긴 걸 봐야지. 와 그래 이런 거 헤라클레스 장 주작 아님? 엔진 소리가 나네. 초극대왕 장수풍뎅이 헤라클레스의 장수풍뎅이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이건 대박입니다. 심지어 꽤 무거운 데다가 힘도 너무 셉니다. 아니 이렇게 괴롭히면 살 빡 쥐어서 아프다고. 이 녀석 얼굴이 자꾸 간지럽나봐요. 얼굴을 바빠 긁어내는데요. 그리고 막 화도 냅니다. 신기한 녀석입니다. 그냥 잡았다면 살이 뜯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살 간지럽혀서 풍뎅이를 뗀다고 합니다. 와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는 애벌레 사이즈도 쳐돌았네. 와 에이리언 이런데 나오는 것 같아. 미쳤다. 이거 유충 같은 거 구매하려면 돈 개많이 들지 않아? 이거 비쌀 것 같이 생겼어. 성충은 엄청 비쌀 것 같고 관리도 빡셀 것 같고. 와 엄청 큽니다. 한번 손을 만져볼게요. 와, 와 엄청 커. 와 이야 오 이야 엄청 멋있다. 오 진짜 멋있다. 나 이런 건 진짜 한번 키워보고 싶긴 해.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곤충의 곤충계의 코끼리 아니야 여러분들? 맞지? 인간이 혼자서 아프리카 코끼리를 들어올리는 배력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를 보고 슈퍼맨이나 초인이라 부를 겁니다. 그런데 곤충 세계에서는 이 같은 일을 매우 쉽게 해내는 강력한 곤충이 있는데요. 마치 코뿔소처럼 크고 긴 뿔을 가지고 있는 수컷 장수풍뎅이는 뿔을 휘둘러 자기 몸무게에 비해 개쩌네. 아 씨발 이 새끼 개징그럽네. 그 카페에 그거 있었는데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같은 애가 있었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그 곤충 기계가 있어. 걔랑 싸움을 붙인 거야. 근데 그냥 찢어버리던데. 하늘쏜가? 곤충 기계라고 치는데? 어 여기 나온다. 이게 사람이 만든 거야. 근데 이 조그만 몸으로 갖다 내리 찍어버려. 어 들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리잖아. 얘가 날개에다가는 그냥 색칠한 거 같고. 힘 겁나 세. 다른 거 볼게요.